자, 한번 해봅시다. 102쪽에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것부터. 자, 첫 번째 건 내가 가볼게. 아, 자, 선행사 없고, 요거 뭐, 완벽한가? 뭐, 이거 없나?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 없나? 너를 이렇게 만들다. 이 보호가 없는 거지? 이 뒤에 보호. 뭐를 뭐 편안히 만들다. 너를 바보같이 만들다. 이런 게. 자, 보호가 없어. 자, 보호가 없어. 목적어까지는 있어. 선행사는? 없어. 여기에 다목적 클리너가 있다. 너가 너 스스로 만들 수 있다. 너가 너 자신을 만들 수 있나? 어? 말이 안 맞네. 그렇지. 주어랑 얘랑 같으니까 목적으로 이렇게 셀프 쓸 수는 있나? 있지. 근데 이거랑 해석해보니까 말이 안 맞네. 그러면은 이 셀프는 사실은 뭐다? 이 필요 없는 건데 스스로라는 강조를 해주려고 집어넣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가 없어. 보호가 없는 게 아니라 목적 없구나. 선행사도 없구나. 목적어도 없구나. 뭐 쓸까? What, 그지? What 되겠지? 선행사 없고 목적 없으니까 관계 대명사 What.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다음. 선행사 클리너 있지 않나? 아, 이게 목적어야? 너는 아 클리너를 만들 수 있구나. 그지? 자, 그러니까 네가 만들 수 있는 다목적 클리너. 아, 목적어 있네. 그럼 뭐다? 대신. 내가 이렇게 낯글적에 똑바로 하란 말이야, 임마. 정신 차리고 있잖아, 그지? 박수 한번 쳐줘. 아, 집중 잘하고 있어. 너 뭐 했어? 넌 뭐 했어? 자, 정신 차려라. 자, 이제 두 번째 거, B 가보자. 자, 요거. 자, 오랜만부터 해봐. 저거. used to 뒤에 저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뭔가 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 되고. 그렇지. 저 to 뒤에 저 동명사가 들어가면은 뭐뭐 하는데 익숙한 이런 해석이 되니까 해석 한번 해봐야겠네요. 해석을 해봐야 되겠네. 이것은 모든 곳에 사용될 수 있다니까 뒤에 clean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청소하는 데에 사용된다지. 자, 다시 be used 이렇게 읽어. 그리고 to 원형 쓰면 이거 하는데 사용되다. 그지? 그 다음에 be used 이렇게 읽어. 이게 전치사야. 그러면은 동명사를 써. 그럼 뭐에 익숙하다. 비동사 없이 그냥 used 원형 이랬으면 뭐 학원 했었다. 이거 would랑 바꿔 쓸 수 있나? 바꿔 쓸 수 있지. 이것도 뭐 학원 했었다. 학원 했었다. 사용되다 익숙하다. 지금은 사용되다겠지? 그 다음에 C 가보자. 대명사 묻는 문제지. 대명사는 단수, 복수 묻는 문제지. 자, 뭘 가르치냐? 이건 다 해석을 해봐야 돼. 자, 뭐겠냐, 대형아? 저 여기서 뭐야? 뭘 가르쳐? 소금과 이 소금 식초를 치약 같은 그런 걸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스펀지로 사용해라. 그럼 뭘 가르쳐? 단수지? 치약 같은 이런. 그런 답을 모르면 되겠지. 자, 넘어간다. 2번. 다음. 해라. 해라. 벙어리야. 잘 모르겠다. 영원 해라. 오라 해라. 패스 입으면은 해석이 되지 않죠. As if 이런 무슨 말이야? 접속사로서. 마치 뭐뭐 처럼. As though 써도 마치 뭐뭐 처럼. 구분해야 될게 뭐야?
even if나 even though하고는 다르지. 얘는 뭐야? 그렇지. 얘는 비록 뭐 하더라도. 얘는 뭐처럼이야. 그럼 일단 이렇게 넣어서 해석이 되는가를 보면 되겠네, 먼저. 자, 그래서 그게 첫 번째인 거고. 예를 들면 뭐 한 것처럼? 티켓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하고 앞이랑 연결되면 얘가 답이고, 만약에 then이 답이 되려면 이런 건 병렬의 접속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된다면 하고 이거랑 이거랑 절 두 개, if 절 두 개를 비교하는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해석 싸움이네, 그지? 자, 어느 해석이 더 맞는 뜻일까? 사람들은 가능성이 높다. 더 티켓을 사더라 그랬어. 자, 뭐가 어울려? 댄이 더 어울리지? 네. 뭐보다는? 티켓을 잃어버렸을 때보다 뭐? 돈을 잃어버렸을 때 티켓을 더 사더라. 티켓을 잃어버리면 좀 덜 사더라. 뭐 이런 얘기야, 이제. 그 다음 B 해라, 다음 선수. 어디로 가 벌써? 나 앞에서부터 가야지. 똑같은 손실도 다르게 보인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전망 관점. 원근법이라는 뜻도 돼. 미술에서의 관점은 원근. 똑같은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손실도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거지. 자, 전형적인 뭐의 문제? 형용사 부사의 문제지. 그지? 네. 자, 쭉 나열해 보자. 형용사는 어떤 때 쓰는 거야? 명사를 꾸며줄 때. 얘는 명사를 꾸며줄 때. 얘는?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줄 때. 자, 꾸미는 관계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자, 지금 뭘 꾸며줘? 보인다. 이걸 꾸며주지? 네. 동사를 꾸며주네? 다르게 보인다. 그럼 뭘까? 동사를 꾸며주니까 뭘 쓸까? 붙일까? 답에 맞나 봐봐 한번. 자, 이렇게 되어 있나? 맞아? 채점 잘못한 거 아니야? 맞아? 이번에 네. 자, 자 한번 봐보자. 넌 오늘 달라 보인다 해보자. You look 이거는 different를 쓰나 differently를 쓰나? different. 오늘 달라 보인다. 이것도 이렇게 꾸며주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런데 왜 이걸 안 쓰고 이걸 써? 저기 보호 자리라서 형용사. 여기는 보호 자리야. 여기는 보호 자리가 아니야? 그치? 원래 또 형용사는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를 쓰는 거거든. 이 부사는 보호자리에 부사는 쓸 수가 없거든. 그럼 뭐 어떻게 이거는 부사 보호자리가 아니고 이거는 보호자리다.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이거는 뭐지? 자, 보면은 일단 자동사, 타동사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타동사는 뒤에 뭘 쓰는 게 타동사지? 목적어를 쓰는 동사야.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를 쓰는 타동사는 여기 주어를 쓰면 나는 너를 먹는다 하면은 목적어를 주어로 하면 너는 먹힌다 이렇게 해서 타동사는 능동동사도 되고 이렇게 수동동사도 되고 그지? 다 된다 그지? 자, 자동사는 한번 보자. 자동사는 뭐지? 목적어를 취하는 게 아니라 뒤에 뭘 쓸 수 있게?
보호를 쓸 수가 있어. 보호를 쓸 수 있는 동사야. 타동사도 뒤에 보호처럼 보이지만 얘는 뭘 쓸 수 있을까? 여기든 여기든 이렇게 여기다 쓸까? 이렇게 부사를 쓸 수 있어. 왜냐면 이 타동사는 뭐다? 동사를 꾸며주는 거야. 이 보호는 얘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보충해 준다고 이제 보호가 되는 거지. 자, 자동사 뒤에는 보호단 말이야. 설명해 주는 말이라서. 그래서 뭐는 뭐다 이렇게 말이 되는 개념들은 다 보충해 주는 보호다. 이 보호 자리에 뭘 쓴다? 형용사를 써야 된다. 하지만 타동사 뒤에는 보호를 쓰는 게 아니다. 물론 5형식엔 쓸 수 있어. 그런데 그냥 3형식이라고 볼 적에 이거는 보호를 쓰는 게 아니다. 뭘 쓰는 거냐면은 목적어를 쓰는 거다. 그래서 이런 목적어를 쓸 수 있는 이 타동사는 능동태든 수동태든 간에 뒤에는 꾸며주는 거는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를 써야 돼. 오케이? 자, 다시 돌아와 보자. 이거는 지금 무슨 동사를 쓰였을까? 자동사, 타동사. 너는 달라 보인다. 너는 다르다. 이 말이지? 너는 다르다. 얘는 보충해주는 말로 쓰였어. 그래서 이 자리는 보어 자리야. 그러니까 뭘 써야 된다? 형용사. 자, 여기로 가보자. 이거는 어떻게 써버렸어? 수동태로 썼지, 그지? 룩은 수동태를 쓸 수 있나 없나? 뭘 보다라는, 아, 뭐처럼 보이다라는 이 룩은 수동태를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가 없다. 왜? 무슨 동사니까? 자동사니까 수동태를 못 쓰는 거야. 목적어를 쓸 수 있어야 수동태는. 그런데 룩에다가 뭘 달았어? at이라는 걸 달아가지고 이렇게 쓰면 뭐를 보다 해가지고 타동사 구가 되는 거야. 구라는 건 두 단어 이상이 한 의미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타동사 구가 되기 때문에 어? 뭘 쓸 수 있다? 타동사니까 뭐? 목적어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도 돼? 능동태, 수동태를 다 쓸 수 있는 거야. 어? 그런데 능동태, 수동태가 다 될 수 있는 이렇게 타동사 구가 돼버리면은 꾸며주는 건 다 뭘 쓴다? 부사를 쓴다. 자, 똑같은 스멜을 가볼게. It smells strong 이라는 말이 있어. 이거 strong일까 strong일까? 뭐 쓸까? 자, 이건 뭐야? 그것은 냄새가 강하게 난다지. 그거는 강하다 말 되지. 요거는 이게 어떤 냄새가 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떤 냄새가 나다 하기 때문에 보호인 얘가 들어가. 자, 여기다가 허라는 말을 하나 목적어를 써보자. 그럼 답이 달라지나? 답이 달라질까? 뭐가 달라졌어? 아까 여기서는 무슨 동사였어? 자동사였지? 그러니까 보호, 형용사 쓰고. 지금 상황에는 목적어를 썼잖아. 얘 뜻이 달라져서 어떻게 해? 그것은 그녀를 냄새를 맡는다. 뭐를 냄새 맡다 이렇게 된 거야. 어? 목적어 썼으니까 무슨 동사가 돼버렸어? 타동사가 됐지? 타동사인데 뒤에 뭔가 수식해주는 말 쓰고 해. 그럼 뭐야? 강하게 냄새 맡다 되잖아. 이때는 뭘 쓴다? 부사를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타동사 뒤에는 부사구나. 자동사 뒤에는 형용사구나. 요렇게 일단은 기억을 해놔. 이제 5형식 가면 더 복잡하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다? 이게 되는 거야. 타동사 구기 때문에. 자, 다음 번 가자. C. 누구야? 어. 이게 여건이 이렇게 비용이 그 뒤에 저 미스 익스페리언스처럼 보이는 거니까 수동태. 그렇지. 수동태지? 오케이. 됐고. 3번. 자, 제기대명사 붙으면 제기대명사인가 아닌가? 즉, us인가 ourselves인가? 이걸 판단하는 거야. 주어랑 같으면, 목적어랑 같으면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야. 주어, 목적어랑 같으면. 다 해석을 해봐야 돼.
자, 해석하면 어떻게 돼? 알아차렸는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뭐에 근거하여? 행동에. 뭐 하지만 뭐를 평가하는. 이때 병렬이네? 이거랑 이거지. 하지만 우리는 뭐를 평가하는데 뭐에 근거하여? 우리 의도에. 그러니까 객관적이겠어? 아니겠어? 아니겠지. 우리 의도대로, 생각대로 하는. 자, 그럼 저게 뭘 가르쳐? ourselves 자리에 거는. 뭘 평가하는 거야? 이 다른 사람들이겠지? 네. 그러면 주어는? you. 주어는? we. we고. 목적어는? others지. 다른 애? 다른 데 셀프를 쓸 수 있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고칠까? them 쓸까? themselves 쓸까? 아, 잠깐만. 이거를 가리키면 그렇게 되고. 만약에 여기에 우리를 가리킨다고 하면 말이 되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그들 행동에 의해서 평가하고 우리는 우리 의도에 따라서 평가한다. 그것도 말이 되네? 그렇게 되면은 us가 맞아? ourselves가 맞아? 얘가 we니까 같잖아. 주어 목적.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가 맞겠지. 자, 그러니까 해석이 얘가 되면 틀리고 얘가 되면 맞는 상황이야. 이런 거는 일단은 헷갈리니까 세모 쳐놔. 더 확실하게 틀린 게 있으면 저거는 맞는 거고 다 맞는 것 같으면 제놈이 틀린 거야. 자, 2번 가자. 다음 해봐.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use 목적어 없어서 네, 관계되면서 왔다 보니까 맞지? 그 다음 3번은? 있고 그 다음 뒷문장이 완벽하니 가능성 있는 건 뭐야? 관계부사. 관계부사 그 밖에 없어? 관계부사랑 관계대명사 후즈도 있잖아. 후즈도 그지? 그럼 뭘까? 케이스를 넣어서 케이스의 해서 말이 되면 후즈고 케이스에서 그 경우에서 이렇게 공간으로 해석이 되면 뭐가 돼? where이 되는 거지. 자, 지금 상황은 뭐야? 행동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되지. 그럼 답은 뭐겠어? where 이렇게 되겠지. which를 살리고 싶으면 in cases니까 in which 이렇게 쓰든지 되겠지. 그 다음 4는? these니까 단수 복수 문제로 보자. 자, 뭘 가르칠까? 자, 여기까지가 해석이 돼야 되겠네. 나는 이런 의도를 계속 내 자신을 평가하는 근거로 쓰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에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런 거 뭐지? 이런 의도를 쓰고 다른 사람들은 의도해. 그럼 이걸 이렇게 가르친다 치자. 그럼 이렇게 써도 되나? 네. These도 되고 뭐도 돼? Those도 되고 또 뭐도 돼? Them도 되겠지. 어쨌든 복수니까. 자, 일단은 맞다 보고. 그 다음 5번. sharing하고 having하고 병렬구조. 병렬이지? and 뒤에니까? 그럼 맞아 보이고. 그럼 뭐 틀렸어? 3번이 3번이 틀렸었구나. 자, 그러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그러면 주어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네. 주어랑 목적 같지? 그러니까 저거는 맞는 것이. 그다음 4번. 다음 선수 누구야? 용훈이야? 누구 했어? 태양이 했나? 너다 해라. A는 비록 뭐 하지만 연애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은 자유시간을 그렇지 훨씬 더 적은 자유시간을 갖지만 모두는 뭐 할 기회가 있다 줄 기회 뭘 줘? 자유시간 자유시간이겠지? 이 자유시간을 줄 기회가 있다 자 적지만 적지 않다 이 말이지 그럼 뭐 어떤 말 들어가면 돼? 거의 모든 사람 이런 말 들어가야 되잖아 거의란 말 어디 있어? 그렇지 여기 LI 붙여야겠지? 자 LI 시리즈 한 번 더 회상해서 보자 자 요 네 개의 뜻 자 다 아는 사람? 하나 더 보자 이건 별도로 빼고 하이 응? 하이 뭐 하이도 이거랑 연관은 돼 있지? 레어를 안 쓰네 자 요거 여기 쓴 것들은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둘 다 되는 것들이야 전부 다 둘 다 되는 거야 자 요거는 높은 높게 얘는 가까운 가까이 신발이나 옷이나 안 입은 거 이렇게 뭐 안 입은 안 신은 이런 뜻이야 요거는 뭐 이렇게 희박한 얘가 이제 희귀한 드문 형용사 부사다 돼 얘는 뭐 잘 알지 자 그런데 여기다가 뭘 붙여? 자 여기다 전부 다 LR 붙임 얘네들은 LR 붙임 다 똑같은 뜻이 돼 무슨 뜻이 돼? 거의 용훈이 자는 거 봐라 이 쉐기가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그지? 얘네들은 얘는 거의 뭐 하는이야 얘는 얘는 거의 뭐 하는 얘는 거의 뭐 하지 않는 반대야 그냥 거의라고 외우면 되겠어? 안 되겠지 얘는 매우란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외워서 한번 적어봐 자, 됐나? 그럼 A번에 들어갈 거. 거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누굴 써? 리얼. 얘 써야겠지. 얘네들 쓰면 어떻게 되지? 대부분 못한다. 그렇지. 거의 기회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B번? B번 빈칸 어디 갔냐? 여기에 밑줄 쳐 있는 거야? 네, or 다음. or, 어. 병렬이겠지? 자, 뭘 쓸까? 뒤에 식사라는 것도 있잖아, 목적어. 자, 이런 집 없는, 이런 집 없는 그 거주자의, 거주지의 자원봉사 한 사람들 또는 저런 식사를 가져온 사람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뭘 쓸까? 병렬이니까 같아야 되잖아 네. 그렇지 그럼 저기도 완료 썼으니까 여기도 have 하고 뭘 써? have brought 이렇게 써야겠지? 현재 완료 썼으니까 얘도 have brought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그렇게 써도 되지만은 그렇게 잘 안 쓰지 왜? have는 있으니까 생략해야 되잖아 똑같은 거는 빼고 어떻게 써? have volunteered and brought 이렇게만 쓰면 돼 두 번 쓰는 게 더 이상해 해부는 한 번만 같은 거는 생겨. 그다음 마지막 건
자, 이거 할 뿐만 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뭐 하기도 하다 이런 말이지. 이것도 병렬이지? 네. 형용사니까 저기도? 형용사. 그럼 뭐야? 수상하다. 보람이 있다 이런 말이야. 어떻게 쓸까? ing 이렇게 쓰지. 이러면 보상해주는 이런 뜻도 되지만 수거, 아 이거 idiom처럼 이거는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보람이 있겠지? 그래서 rewarding은 보람 있는 이런 뜻이야. 잘 외워두라고. 자주 나와. 보람 있는 이런 뜻이야. 어떤 일을 했어. 막 자원봉사했어. 아, 그럼 보람 있는 일이었다 할 때 it was a rewarding work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